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비싼 카메라 그리고 크롭바디의 저가형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 세 개를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사진이 나왔었고 과연 여행 사진에서는 어떤 카메라가 가장 유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서 지난주에 제 막내 아들하고 함께 둘이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원래는 좀 빛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조금 사진에 관계된 그런 영상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둘이 보내야 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영상 제작을 못했고 그냥 카메라를 들고 떠났는데 라이카 M10에다가 35mm f1.4 렌즈를 물려서 한 대를 가져가고 그리고 소니에서 나온 A6400에 중국제 렌즈죠. 빌트록스라는 또 23mm 환산화각으로 35mm 렌즈 f1.4를 물려서 갔습니다. 두 개의 같은 화각을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이 카메라를 꺼내서 찍는 게 쉽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뭐 약간 액티비티를 하거나 뭐 카약을 타거나 뭐 카트를 타거나 뭔가를 할 때는 카메라를 들고 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었어요. 심지어 이 지금 페이유에서 나온 페이유 포켓2를 가지고 제가 좀 브이로그처럼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이것조차도 못 갖고 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페이 포켓 덕분에 아들하고 좀 즐거운 일상들을 좀 많이 담을 수 있었어요. 이걸로 촬영한 영상들은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고 일단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라이카 M10 뭐 좋은 카메라죠. 크롭바디 A6400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여러분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봐보시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진도 어떤지 한번 봐보시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느끼기엔 낮에 뭐 여행 사진을 찍겠다 그러시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거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을 했었었고 더구나 이제 뭐 누군가 저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셀피를 찍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고 핸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질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들 하시죠. 전체적으로 풀 사이즈로 사진을 보면서 이 구석에 뭐 화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차트를 놓고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진을 그렇게 보지는 않죠. 전체적인 한 장의 사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에 올린 사진용으로 아니면 기록 보관용으로 봤을 때 어떤 카메라가 유리할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오랜만에 오는 공항 풍경은 여전히 참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긴 복도를 통과를 해서 비행기 안으로 이동을 하고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는 하늘은 언제 봐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시 제주공항에 내려서 이제 다시 셔틀을 타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다시 밥을 먹으러 먼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라서 일부러 뚜껑이 없는 차를 빌려서 아들과 함께 신나게 달려보고 있습니다.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서 고기국수를 주문을 했는데 고기국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비빔국수로 제주도 첫 번째 끼니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저도 한 입 먹어봅니다. 다시 차를 달려서 밥을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근처에 망고 음료가 유명한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라이카와 소니 A6400 뭐 동일한 화각이에요. 지금 얘는 지금 35mm, 얘도 환산화각으로 35mm 두 개를 가지고 비교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야자수 농장이래. 여기가 한가리 야자수 농장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라이카랑 A6400이랑 비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야자수 농원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그 느낌이 덜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양의 야자수들이 심어져 있고 군데군데 공사하는 구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슬로우로 녹화를 해가지고 아들이 오디오가 빠져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오디오를 추가로 입히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라이카 그리고 미러리스 바디 똑같은 화각으로 동일한 앵글로 촬영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날지 그리고 색감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먼저 라이카로 촬영을 해보고 겨드랑이에 A6400을 끼고 촬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포커싱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손에 다른 카메라 들고 촬영하기 조금 불편하더군요. 아무래도 오토포커싱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다시 수동 카메라를 쓴 느낌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A6400을 들고 다시 촬영을 하는데 조리개 수치를 동일하게 맞춰놓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들 사진 한 장 찍어줍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라이카와 사실 A6400 그러니까 미러리스 크롭바디와의 차이점을 사실 크게 육안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나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카메라의 금액 차이로 봤을 때는 두 카메라의 가격이 거의 20배 정도 난다고 봐야겠죠. 렌즈를 포함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 나와서 새별오름을 향해서 다시 또 카메라를 들고 몇 장 사진 찍어봅니다. 오름을 오르면서 아들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좋더라고요. 역시 라이카와 그리고 A6400의 비교 사진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리고 조금 더 걸어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이 오름이 마지막에 좀 가파르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올라와준 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이때 마침 노을이 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 역시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몇 장을 담아봤습니다. 하지만 뭐 트라이포드도 없고 그냥 찍었던 거기 때문에 뭐 기록용으로 몇 장을 담아봤던 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라이카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스마트폰 사진 역시도 꽤 그럴싸하게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어둡지 않은 상황이면은 스마트폰 자체에 HDR 기능들이 좀 잘 적용이 돼서 꽤 그럴싸한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오테오 해변으로 스마트폰만 가지고 이동을 해서 노을을 몇 장을 담아봤습니다. 카메라를 꺼내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몇 장 담았는데 그럴싸하죠. 다시 차를 달려서 가고 있는데 노을이 지고 이제는 어둑어둑해질 때 동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이곳을 꼭 와보고 싶다고 했었고 이곳에서 먹거리를 좀 사서 오늘 첫째 날 좀 쉬면서 호텔에서 이걸 먹고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제주 동문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고 이곳에 역시도 카메라를 꺼내 촬영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조금 더 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들이 스마트폰 촬영 컷이고요. 스마트폰 나쁘지 않죠? 지금 여행 둘째 날 아침인데 아들은 아직 자고 있고 지금 6시 37분 저는 해안도로를 좀 달리러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뛰는데 오늘 역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뒤쪽 풍경이 이렇습니다. 뛸만하죠? 아침 러닝을 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물론 그 전체 화면으로 본다면 화질이 그렇게 썩 좋은 사진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저냥 뭐 46 사이즈로 인화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노을 사진도 몇 장을 찍어보고 그다음에 나와서 다시 라이카로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차이가 나긴 나죠. 하지만 기록하기에는 스마트폰도 아주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근처에 고깃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확실히 어두운 사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구엄리 돌렴전 쪽으로 나왔어요. 원래 여기가 노을이 유명한 곳인데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찌됐건 이 페이 포켓 2를 가지고 좀 즐겁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녀석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진 강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 헤드가 이렇게 좌석으로 해서 분리가 되는 모델이라서 제가 이거를 이쪽에 장착을 하고 뭐 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과연 제 시점에서 바라보는 피사체들과 카메라의 각도 앵글들을 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자주 애용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뭐 똑똑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세상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카메라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여러분들 몫이겠죠. 난 조금 수고스럽고 좀 귀찮더라도 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조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난 좀 편한 게 좋아 그러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찍으면 될 거고 그 이것저것 좀 중간점을 찾고 싶으시면은 미러리스 크롭바디에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